안녕하세요, 오띠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번에도 장황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왔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또 다르잖아요. 가구 위치도 바꾸고 공간의 용도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달라진 집도 구경시켜드리고 집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고양이들이랑 살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물건들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거실입니다. 여전히 나무가 잘 보이고 벌레가 엄청나게 잘 들어와요. 이렇게 창문에 소파가 붙어있다 보니까 애들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내려와. 제가 소파 옆에 캣타워를 두기는 했지만 소파의 팔걸이 부분 때문에 애동이가 소파로 올라가길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목 계단을 놓고 여기다가 슬라이드도 따로 설치를 해뒀어요. 여기는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발톱을 끼울 수 있도록 스크래처 리필을 하나 끼워 두었습니다. 여기 애동이뿐만 아니라 바동이도 왔다 갔다 잘 해요. 가끔 근데 바동이는 여기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더라고. TV가 있는 이쪽 벽면은 비슷한데 많이 뭘 놨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집이 확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벽은 최대한 치운다고 치웠는데 그래도 아직 지저분하네요. 이쪽에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 청소기예요. 재택근무를 3년째 하다 보니까 의외로 삼시세끼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게 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전에 쓰던 클린 로봇 청소기도 거의 헐어버릴 정도로 잘 썼는데 수돗물을 스스로 살균을 해서 바닥에 있는 유해균까지 제거해주는 T24라는 제품이 나와서 이거 진심으로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아직 런칭을 안 한 제품인데 클린에서 먼저 써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애동이가 가끔 바닥에 응가도 하고 바동이도 기저귀 틈으로 쉬어를 흘릴 때가 있어요. 제가 물티슈로 닦기는 하지만 이게 소독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응가 병균이 남아있을 것 같고 근데 로봇 청소기가 대장균까지 없애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99.99%까지 대장균까지 이 로봇 청소기가 살균을 해준대요. 게다가 사람이 빡빡 손걸레질 하는 것 같은 진동 물걸레까지 추가가 돼서 얘가 바동이 쉬었자고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도 잘 쓰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할 게 많아서 로봇 청소기 먼지통 비우는 게 제일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고 뜰 때까지 안 비웠는데 T24는 충전기로 복귀하면서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클린 스테이션이 추가됐어요. 보통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청소기를 돌려놓고 갑자기 화장이 해야 될 때는 앱으로 정지시키면 되니까 움직일 일도 없고요. 그리고 저처럼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짱 추천합니다. 저는 손목으로 먹고 살아야 돼서 청소기 밀고 걸레질 하는 손목도 아껴야 됩니다. 또 좋아진 점이 있다면은 금지 구역을 설정해두면 청소할 때 귀신같이 피해간다는 점인데요. 책상 밑에 헬 콘센트 존이 있는데 여기 진짜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이런 곳은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뒀어요. 체감상 이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작아졌어요. 고양이들이 얘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갖고 놀 정도로 위화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요거는 패키지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패키지 예쁘다고 하니까 갑자기 담당자님이 우셨어요. 진짜 열심히 뭐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뭔가 선물할 때 패키지가 애매하면은 주는 사람도 뭐 쓱 이렇게 하고 받는 사람도 헷헷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패키지가 진짜 힙하고 예뻐요. 신혼부부나 뭐 가족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선물용 가전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먼지통을 안 비우는 게 진짜 사기야. 펀딩 링크는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달려가시고요. 다음은 소개할 거 많은 침실입니다. 워라밸을 따진다고 책상이랑 침대랑 원래 방을 분리를 해놨었는데 데리고 일하다가 힘들면 눕는 게 짱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상이랑 침대 결국 합쳐놨고요. 침대에는 애동이가 정말 이상한 포즈로 누워있습니다. 얘는 또 따라왔고요. 이 바닥에 있는 거는 다동이용 지랄라비입니다. 아주. 요 책상은 예전 집... 너! 조용히 해. 이 책상은 예전 집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 테이블은 이전 집에서도 썼던 브랜드인데 되게 튼튼하고 맞춤 제작이 가능한 점 그리고 다리가 다이닝 테이블처럼 제작이 가능해서 이번에 또 재구매를 했어요. 다른 거는 소개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원목 스크래처인데 저희 정색이랑 애들이 이 박스를 너무 뜯어먹어가지고 박스 스크래처를 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님이 사주셨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 두 마리도 넉넉하게 들어가서 후추랑 안팡이가 늘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스크래처를 일부분만 뜯은 이유는 원래는 아예 안 뜯었었어요. 좀 오래 쓰고 싶어서 지금 반절만 뜯어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작업을 맥북으로 하기는 하지만 가끔씩 정부의 악의 무리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를 하나 놔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게임이 가능하면서
약간 아이맥의 감성이 있으면서 자리를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한 삼성 일체형 PC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한 지 거의 2년,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멀쩡하고 롤이나 뭐 워크래프트, 뭐 오버워치 저 사양 이 정도로는 돌아가는데 그 이상으로 막 3D 마라라 하는 거는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일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키보드를 밟아서 무언가가 날아간 적이 진짜 수십 번이에요 지금. 너무 열받아서 제가 구입을 했고 이렇게 손을 넣고 일을 하고 있으면 고양이가 이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고양이가 키보드를 눌러서 날린 적이 없어요. 완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침대 옆에 있는 요 협탁인데요. 수납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그리고 색깔이 살짝 아이보리 색깔이어서 때도 잘 안 타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수납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 밑에도 돼서 지금 여기 돌돌이 이런 거 넣어놓고 있고 요 옆에도 다 수납이 되고요. 이 뒤에도 수납이 돼서 지금 제가 여기다 멀티탭을 넣어놨거든요. 요 구멍으로 이렇게 충전기 3종을 꺼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한 가지 충전기로 이 세상은 통합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내시경 귀이개거든요. 블루투스로 할 수 있는 샤오미 귀이개라고 하는데 다들 저희 집에서 이거를 하고 신세계를 맛보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사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홈으로 이불인데 이거 제가 겨울이 집사님 인스타 보다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아이보리 색깔의 주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가 패딩 같은 소재입니다. 야, 너네들 진짜 그만 좀 싸울래? 너네 그만 싸워. 정세기! 그만 싸우라 했지. 어쨌든 요 이불이 방수 이런 거는 아닌데 털이 좀 안 붙고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차렵 이불이 아니에요. 너 운동이 왜 이렇게 더럽니, 예동아? 씻어야겠다. 자, 그리고 요 침대 옆에는 이 파파냥 2층 침대가 있는데요. 요거는 애들이 하도 써서 헐었어, 지금. 여기 부러졌어. 슈퍼싱글을 쓰다가 퀸으로 바꾼 상태인데도 저희 애들이랑 제가 올라가면 침대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가지고 싸워. 그래서 제가 2층 침대를 옆에 놔줬더니 애들이 자리가 없으면 이쪽에 와서 자더라고? 바동이도 이 밑에 층에서 잡니다. 혹시나 뭐 침대를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런 2층 침대를 사다가 옆에 놔줘보세요. 그거 애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자회 준비 때문에 집이 난장판이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요 부엌에 새로 생긴 LP장인데 바미르 제품이거든요. 지금 소개를 하다 보니 느낀 건데 저희 집에 아이보리 제품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도 살짝 상아색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다리가 D자로 되어 있잖아요. 고양이가 올라가면 흔들립니다. 이런 거 좀 흔들흔들한 거 싫으신 분들은 구매하지 마세요. 또 뭐가 있을까? 이쪽 방? 아, 이쪽 방은 지금 바동이 임시 보호하는 방인데 후추야 너 왜 거기 있어? 후추야, 후추야 너 오늘 입양 왔어? 잠잘 때 바동이에다 넣어놓고 있고 이렇게 책상에다가는 재봉틀 올려놓고 있어요. 재봉틀 작업하는 방입니다. 후추가 왜 이러고 있지? 응? 불쌍해 죽겠네 우리 후추. 지금까지 이사와서 야금야금 뜯어고친 간단한 집들이었고요. 제가 또 새로운 거 사면은 감독님들에게 소개해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아니 후추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진짜. 내가 미치겠네.